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당시의 국회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폐결 당시의 본회의장 내에서의 폭력 등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폭력적인 모습을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점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잘 경청하여 향후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